자, 다음 주제는 이제 2018-2019 V리그 전망입니다. 이번 컵 대회를 통해서 또 다가오는 새 시즌 V리그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컵 대회에서는 주전 선수들도 이제 아시안 게임 때문에 빠져 있었고, 또 외국인 선수들도 이제 합류할 수 없었던 대회이기 때문에 각 팀들의 전력을 이제 100%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 팀들이 합류했을 때 과연 이번 시즌은 이제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하는데, 가장 먼저 컵대회 우승팀 KGC 인삼공사, 이 분위기가 리그까지 좀 그대로 이어질까요?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좀 쿠브컵에 우승을 했으니까 좀 분위기 면에서, 그리고 약간 선수들이 이렇게 한번 우승을 하고 나면 연습할 때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효과는 조금은 이어질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초반에는. 왜냐면 다른 팀은 지금 다 대표팀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 선수들이 그 대회를 다 마치고 들어와서 다시 재정비를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인삼은 솔직히 그게 다른 팀보다 좀 짧잖아요. 근데 우승까지 했어. 초반에는 좀 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인삼공사가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한 조직력이나 선수들의 이 라인업이 이번 컵대회에 고정적으로 나왔는데, 세터는 3명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왔거든요. 인삼공사 특성상, 그리고 인삼공사의 특성이 아니고 이 선남원 감독님의 스타일상, 그건 시즌에도 계속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감독님이 생각하는 1순위는 있겠죠. 세터 중에 1순위는 그렇죠, 네. 있지만 언제든지 그건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죠. 세터 한 명이 끌고 가야 된다 정답은 없지만, 일단 공격수 입장에서는 한 명의 부지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받는 게 가장 편할 텐데, 두 명도 아니고 세 명이 뛴다는 건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인데, 인삼공사는 그걸 잘 적응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인삼공사는 지난 시즌도 그랬고, 선남원 감독님 오고 난 이후부터 선수들이 매번 바뀌는 거에 이제 익숙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크게 거부 안 하고 잘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또 상대 팀 또한 이 선수한테 익숙하고 이 패턴에 익숙해지만 하면 다른 세터가 들어오고. 근데 선남원 감독 특성상 이게 전술이 아닌 그냥 약간 선의의 경쟁, 너 좀 자극 받아라, 이런 뜻도 있는 거. 자극. 자극제가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알레나가 들어오게 되는데, 알레나가 들어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선화 선수는 이 리시브를 받기 때문에 한 자리가 보장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모르는 거예요? 한송이와 최은지 이 공격을. 아, 송이는 센터 가면 돼요. 자기야. 화면 잠깐 패시고요. 한수지와 유희옥이 지난 시즌에도 꾸준하게 센터로 나섰단 말이죠. 측면 자원에 대한 고민인데, 한송이, 최은지, 알레나. 기본적으로 우리 언뜻 생각했을 때 3명 중에 한 명은 못 나오는 상황이죠. 받아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 알레나가 뛰어야 되는 자리에 송이가 했었던 거잖아요. 그쵸. 송이가 그렇다고 알레나만큼 공격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치. 알레나가 하는 게 맞고, 송이는 뭐 레프트, 센터, 라이트 아무데나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레프트 들어가든 센터 들어가든 알레나 후위 때 두 명 체인지 하든 걔는 뭐 아무데나 들어가도 돼요. 아니요. 저기요. 동생 한송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공격력이 너무 좋았다 이거죠. 성인을 라이트에서 인삼공사 이적 이후에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었고, 은지도 들어와서 그랬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인삼공사 스타일대로 베스트 라인업이 짜여진 라인업이 없다 이거지. 내가 봤을 때는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맞아.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인삼의 장점이에요. 장점이자 단점이 될 그치. 수도 있는 거지. 솔직히 걔네는 두 포지션 이상 하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상대에 맞춰서 거기에 매치업을 시키는 거지. 그날그날 안 되면 계속 이렇게 돌리다가 하나 딱 걸렸다 그러면 이제 걔가 뛰는 거야. 근데 인삼공사는 모르겠어요. 베스트 라인업은 내가 보기엔 알레나? 오지영? 이외에는 뭐 수지도 어느 정도 말고는 감독님의 전술로 계속 그날그날 바꾸는? 송이가 지난 시즌에도 꼭 이렇게 베스트로 스타팅 멤버로 출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선남원 감독이 레프트도 준비하고 있고 센터도 준비하고 있고 라이트도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선수들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진 않아요. 처음이 힘들지 네. 계속 그 스타일로 밀어왔기 때문에 선수들이 거기에 대한 적응이 된 것 같은. 다음에 GS 칼텍스 2년 연속 컵대회 결승에 진출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팀의 전력이라든지 아니면 기대감이
충분한 팀인데 우리가 제일 재밌는 경기가 GS칼텍스 경기잖아요. 네. 물론 외국인 선수를 우리가 아직 직접 눈으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기량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 GS칼텍스가 플레이오프에 올라간다는 가능성이 아예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GS칼텍스가 너무 잘하고 그런 건 있는데 한 명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 믿고 가는 그 선수가 확실한. 없고 그러니까 예, 확실하게 없는 거. 끌어주는 선수가 없으니까 자꾸 그 중요한 순간에 거기서 딱 승패가 좌우되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것만 있으면 GS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컵 대회 때도 개막전 네. 결승전 그러니까. 다 매치 포인트에서 네. 졌잖아요. 팬들이 듣는 시청자들이 다 외웠을 거예요. 우리의 멘트를 GS칼텍스만 하면 마무리가 아쉽다, 해결사가 네. 없다.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GS칼텍스가 어린 팀이죠. 젊은 팀이잖아요. 다른 팀들은 뭐 도로공사를 굳이 우승팀은 도로공사를 비교하자면 경험, 경력의 차이가 엄청나는데 GS칼텍스는 지금 그 경험을 쌓고 있는 단계, 어떻게 보면 나이가 어리니까 그치. 컵대회도 아쉬운 게 마무리 해결사잖아요. 에이스잖아요. 결정적일 때 한 방이 좀 떨어졌다는 건데 본방에 가느냐 안 가냐는 초반 라운드에 좀 정해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는 넘어설 때가 된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사실 측면 공격 자원을 이렇게 평균으로 내봤을 때는 거의 GS칼텍스 상위권 아니에요? 상위권인데 범실이 많잖아요. 공격 범실이 가장 많은 팀이 GS칼텍스니까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항상 그러니까 언제 미스가 나오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GS칼텍스를 예상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게 경기 내용이나 선수들이 이렇게 같이 화합해서 하는 조직력은 굉장히 좋은데 그 마지막 한 방 때문에 항상 앞서고 있다가도 확 바뀌고 근데 그냥 무시할 만 팀은 아닌데 GS칼텍스에서 이 팀이 지금 나이가 다 비슷한데 이 선수가 좀 팀을 좀 하나로 뭉치는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이 선수가 좀 해줘야겠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승주고 해줘야 되는 건 소영이지. 그 라인업이 어떻게 구성? 거기도 그러네요. 그치 외국인 선수가 애매해. 들어오고 알류나가 들어오고 소희가 있으니까. 소희, 소영이가 분명히 양쪽으로 제 1순위로 나뉠 거라. 왜냐면 완벽하진 않지만 받고 때리는 선수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승주가 애매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중앙도 김유리, 문명아가 또 이제 시즌 때는 준비를 하니까. 중앙도 이렇게 뭉치게 하는 역할은 승주가 잘할. 것 같고 실제로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뛰는 선수는 소영이가 대담해져야죠. 누가 됐든 리더가 나와야 이 팀이 정비가 좀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흥국생명. 흥국생명이 사실은 김세영, 김미연 영입을 했고 또 외국인 선수 톰시아를 데려왔잖아요. 우리가 또 가장 기대하는 외국인. 월드 그랑프리나 또 VNL을 통해서도 이제 그렇죠. 봤던 선수이기 때문에 흥국생명이 단순히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이야기는 공감. 근데 공감. 거기도 애매한 거예요. 미연이랑 재영이랑 톰시아랑 신영경이랑 누가 할 거야? 재영이는 무조건 톰시아가 양쪽에 들어가는데 원투 펀치는 펀치 있다 생각하면 확실한, 주공격수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공격으로 더 채울 것인가 아니면 완벽한 리시브 수비를 가서 수비를 더 강화시킬 건가. 어쨌든 흥국생명이 높이는 많이 일단 높아졌으니까 네. 그리고 톰시아도 블로킹이 괜찮은 선수로 알고 있고 세영이가 가져가는 이 뭐라 위압감이라 그래야 되나 꼭 득점을 하지 않고 그냥 뛰기만 하더라도 세터 입장에서는 나도 토스할 때 옆에를 살짝 봤을 때 높은 선수가 있으면 일단 불편하니까 세터의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높이에서 어느 정도 안정감 찾았고 이제 공격력에서도 뚫어줄 수 있는 큰 공격수가 있는데 이제 그 한 자리를 당연히 이제 그냥 보기에 미연이가 당연히 들어갈 거다 하는데 얼만큼 받아주는 걸 버티느냐 또 하나는 송아가 얼마나 이제 공격수들이 이제 마련됐는데 이제 완벽하게 맞붙었을 때 어떤 전술을 본인이 펼치며 얼마나 긴장을 안 하고 끌고 나가느냐 그런 것만 좀 맞아 들어가고 신이 선수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면 충분히 우승 가능성도 있는 팀이 나는 흥국생명이라 사실 지난해처럼 그렇게 하위권에 있는 팀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니죠. 네, 그쵸. 네. 자 이제 현대건설인데 김세영 선수가 빠지면서 일단은 센터 찾기에 들어가야 되고 저 빠졌고 그리고 이제 핵심 공격수 죄송해요? 핵심 공격수 사실은 한유미 해설위원이 선수 시절에 한 번씩 들어가서 공격해서 그 로테이션을 돌려주는 역할을 지난 시즌엔 거의 출전을 안 했어요. 예, 그건 알고 있는데 멘트는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할 순 없잖아요. 센터에 큰 이 192명의 양효진, 김세영의 조합이 일단은 깨졌어요. 정다운이냐 정시영이냐 저는 솔직히 뭐가 가장 기대가 되냐면 흥국이랑 했을 때
매치업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연습 게임을 하면 세영이랑 효진이랑 같이 다른 코트에 있으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서로 잘 막아. 야, 니네 무조건 같은 팀에 있어야 돼. 맨날 이랬는데 이게 또 딱 갈라지면서 그렇죠. 네. 왜 선수들이 그런 말 하죠? 우리 진짜 같은 팀이어서 다행이다라고 네, 얘기하는 선수들이 몇몇 있는데 그 두 선수는 높이가 워낙 좋기 때문에 태영이랑 효진이랑 같이 있는 팀의 선수들 특히 공격수들 얼마나 다행이에요. 왜냐면 내가 상대 팀이면 그치. 저걸 뚫어야 되니까. 난 너무 편했지. 둘 다 우리 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희는 지금의 기존에 이제 있는 선수들로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건설이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 그냥 강한 인상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 우선 중앙에 한 명이 빠져나간 게 굉장히 크고 양 사이드에서 뻥뻥 뚫어지는 무게감은 그렇게 있던 팀은 아니었단 말이죠. 연주가 잘해주고는 있지만 외국인 선수가 얼만큼 하는지에 따라 또 평가가 다시 될 수도 있는데 우선 지난 시즌보다는 높이가 낮아진 게 상당히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게 클 것 같아요. 네. 이다영의 그 풀타임 두 번째 시즌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지난 시즌 사실 많이 늘었잖아요. 경기 감각이 많이 늘었죠. 다영이 같은 경우는 대표팀에 가서 이제 또 주전으로 활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B시즌에 만약에 대표팀을 안 가고 그냥 팀에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늘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대표팀에 들어가는 건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게 정말 양날의 검이라고 해야 되나? 대표팀은 연습을 하려고 모인 팀이 아니고 대회를 나가고 하려고 모인 팀이기 때문에 개개인 연습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아무리 호텔 웨이트 헬스장 가서 웨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웨이트를 못하고 체력적인 연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공을 만질 수 있는 시간이 짜여진 시간에 체육관을 그렇죠. 쓸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그때는 베스트 멤버들이 이제 연습을 해야 되니까 대표팀 나가는 건 좋지만 경기를 뛰지 않는다면 안 좋은 점, 손해보는 점이 감각적인 면에서 떨어지니까 그럼 정말 시즌 초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조금 흔들리긴 할 것 같아요.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대표팀에 많이 빠져있는 팀들이 초반에는 완벽한 경기력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자 이제 IBK 기업은행인데 IBK 기업은행은 지난 시즌에 완전히 세 판을 짰어요. 근데 올 시즌 다시 세 판 짜기에 들어가야 될 지금 상황이 됐거든요. 일단 뭐 세터가 완전히 바뀌었고 또 백목과 선수가 돌아왔죠. 외국인 선수가 어차피 PJ가 다시 복귀할 거고 수지가 들어오고 어나이 뛰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IBK 하면 선수들도 선수들이지만 이정철 감독님이 맞아요. 가져가는 그 분위기가 인상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선수가 바뀌어도 감독님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개조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들만의 색깔로 변하면서 그래서 우리 지금 해설위원 하는 4명이 다 이정철 감독님을 선수 시절에 겪어봤던 지도자를 겪어봤던 저 팀은 그래도 아주 떨어지지는 않을까 이정철 감독님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점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선수가 바뀌어서 이제 기존 IBK 선수들이 다 나가고 도로공사 선수들도 되게 많이 와 있고 또 인상 선수들도 근데 이제 이정철 감독님도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시고 우리도 얘기하는 게 그 선수들이 온 선수들이 그 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완벽하게 해결사 역할을 해주던 선수들이 아닌 선수들이 지금 모여서 다시 이제 그 역할을 본인들이 해야 되고 풀경기 이제 전체 한 시즌을 끌어나가야 되는데 끌어나가는 부분이 약간 지금 약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내 생각도 마찬가지로 저는 약간 희진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희진이가 효연이나 산이랑 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세타들이 어느 정도 베테랑 선수들이었으니까 희진이를 잘 끌고 가줬는데 지금은 이제 세터가 거의 뭐 동년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또래니까 이게 자기를 뭔가 이렇게 끌고 갈 수 그치. 있는 정도의 리드의 그 정도는 않지. 아니니까 이게 희진이도 덩달아 같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의외로 얘가 되게 여려가지고 엄청 여려, 너무 여려가지고 많고. 그 이제는 희진이도 홀로 서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나이가 그치. 누가 끌고 가줘야 되는 나이가 아니고 자기가 이제 누구를 끌고 가야 되는 나이인데. 그 역할만 잘 해주면 또 IBK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김희진 리더가 돼야 된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도로공사인데 지난해 이제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를 했어요. 그 2년 연속 우승이 가능할 것인가?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는 원정이가 좀 더 많이 뛸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화려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는 아닌데 좀 안정적으로 더 키워야 될 시기인 것 같고 센터 라인도 아직까지도 괜찮고 이바나가 2년 차니까 이바나가 작년만큼 해주느냐
분석이 좀 더 되겠죠? 분석도 되고 될까 싶어요. 멤버 라인업상 이름만 이렇게 써놓으면 우승해야죠. 그렇죠. 지난 시즌에도 이거 넘어가겠다 했는데 그걸 이기고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에 실력과 운이 모두 따랐던 게 아닌가. 맞아요, 근데 맞아요. 염려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베스트 멤버 이외에 안 될 때 교체로 나서주는 멤버 선수들의 차이가 좀 더 심하다 보니까 분명히 지난 시즌보다는 이번 시즌에 그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이 분명히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방금 언급했듯이 그거를 원정이가 채워줘야 되는데 또 안타까운 건 원정이가 지금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9월 말까지 거의 연습을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이 비시즌 때 원정이가 커줬어야 되고 컵대회 때를 원정이가 뛰었어야 되는데 분명히 이바나도 젊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력 유지,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 약간 도봉 이렇게 얘기하면서 든 생각이 저희 팀 예전에 에밀리 첫 해 때 저희가 이제 좀 솔직히 뭐 운도 따라서 우승을 했잖아요. 현대건설이요? 그치. 네. 근데 그 다음 에밀리 2년차 썼을 때랑 비슷한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 팀이라면 우승에 좀 도전을 할 것 같다라는 팀을 우리가 한 팀씩 좀 꼽아볼까요? 흥국? 흥국생명? 네. 흥국한테 거는 기대가 좀 커서 혜란이가 너무 든든하게 뒤에서 받쳐주잖아요. 그 역할도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세영이가 코트 안에서 말고 그 외적으로 생활이나 이런 면에서 또 굉장히 엄마 같은 그런 역할도 잘 해주고 하니까 좀 선수들을 전체적으로 융화시키는데 좀 더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국인 선수도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가장 기대감이 높은 선수니까 그것만 잘 조화를 이루면 그래도 우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우승 후보를 만약에 꼽으라면 기존의 도로공사랑 흥국생명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영이도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또 이름 있고 그만큼 해줬던 선수에다가 톰샤라는 선수가 기존에 완벽했을 때보다는 기량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주포가 있는 상황에서 받는 게 든든하고 높이도 높아졌고 충분히 우승 가능할 수 있는 멤버 구성인 것 같아 이번에. 사실 저도 흥국생명이 저랑 이숙자 위원은 흥국생명을 꼽았으니까 그 다음 주는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챔프전에 누가 갈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우승 후보도 저도 흥국생명을 꼽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터 그리고 이재영과 함께 이 측면을 구성하는 국내 선수 한 명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김혜란이 지난 시즌에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 못한 부분은 높이가 낮은 것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정말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몸 빼고 후보 가장 유력한 팀은 도로공사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지난 시즌 도로공사를 보면 전체적으로 100%의 경기력을 치른 적은 거의 없었어요. 어느 한 경기는 배유나가 정말 미친 듯한 활약을 펼쳐서 팀을 이끌어버리고 또 어떤 날은 이바나가 지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바나가 정말 미친 듯이 경기를 풀어냈고 도로공사가 경기를 지더라도 하위권 팀들한테 지고 우승 경쟁을 하는 팀들에게는 어떻게든 이겨내면서 그 승점 관리를 계속 해왔거든요. 챔프전에서도 그 무너질 수 있었던 그 상황에 한번 치고 올라가면서 승리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여세로 우승을 했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나는 도롱사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게 박정아의 역할이라고 지난 시즌에도 정화가 미쳤었잖아요. 정말 이제 노련미는 있지만 체력적으로 힘들 나이인데 거기에 이제 정화는 그래도 아직 팔팔할 때니까는 정화가 이제 옆에서 그냥 도와주고 정화가 돋보이면서 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말 나온 김에 여섯 개 팀에서 무조건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 한 명씩 꼽아볼까요? IBK 희진이. 그렇지. IBK 그리고... 희진이하고 GS는 소영이. 그렇지. GS 소영이. 그리고 현대는 다영이. 다영이, GS 칼텍스, 나는 흥국생명도 송화. 맞아. 조송화 세터. 맞아요. 거기도 송화. 도로공사. 도로공사는. 저는 문정원. 정원이도 맞고. 박정화 선수. 정화. KG 신상공사. 인상? 알레나? 저는 이재은. 아니 거긴 재은이가 안 뛸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선, 저도 제 의견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알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유림이나 이소라 선수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 명이 다 뛰지 않더라도 중심을 잡는 세터는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기본 이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야 알레나야. 본인은 알레나시고요. 저는 할게요. 자,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컵대회 결산 또 다가오는 2018-2019 V리그 전반까지 해봤는데 오늘 좀 함께 해주신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이숙자에서는 어떠셨습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심도 있고 깊게 이야기할 자리는 거의 없었는데
아, 괜찮네요, 코브. 재밌는 것 같아요. 저 여기 취직하고 싶어요. 참고로 전 고액연봉. 아, 이쪽 의사도 좀 들어보세요. 아, 자, 본인 생각만 미션 어디까지나 내 생각. 네, 네. 투잡하고 네. 싶어서. 아, 예, 알겠습니다. 뭐, 언제 찾아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브이리그 썰려 남자부 소식도 함께 아, 곧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키는 건데요.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코버 TV. 이거 사랑해요, 밀키스 같다. 옛날 광고 아, 알죠? 언제 쪽이야? 다 같은 나이 때면서. 혹시 채널 이렇게 돌리지 않으셨어요? 맞아. 이렇게 뚝뚝뚝뚝 하다가. 사랑해요, 코버 TV. 고맙습니다.